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1타 강사 송코바입니다. 자, 이제 포토샵이란 툴 기본적으로 누구나 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저만 그런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15개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포토샵 필수 기능과 꿀팁을 들고 왔습니다. 포토샵을 이제 배우기 시작한 취준생, 대학생,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이렇게 가져왔으니까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포토샵 화면을 그대로 재현해서 만든 게임 어도브 비기너를 활용해서 해볼 거예요. 하단 더보기에 공유드린 링크를 통해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어도브 비기너 메인 페이지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게임 시작하기 클릭. 자, 그럼 이렇게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연구소가 나오면서 탈출 어도브 비기너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가 기본적인 툴이라고 해도 배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책으로 보면 졸립고 영상으로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게임으로 간단히 해봤는데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조금 솔직히 게임이라서 어설플 줄 알았는데 그냥 제가 포토샵을 가르치는 거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도비 계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포토샵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두 명의 진호진이라는 이 박사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마치 종코바 같은 사람. 여기에서 이렇게 스테이지별로 기초부터 배우는 건데 포토샵을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처음 한다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지식 먼저 한번 몇 개 볼까요? 첫 번째, 자, 해상도 개념입니다. 그래서 해상도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픽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이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작은 점들로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픽셀이에요. 정말 그냥 기초 중에 기초인 건데 그래도 포토샵을 배우기 전에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무수한 픽셀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은 조금 더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깔끔한 이미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문서를 만드실 때 여기에서 이렇게 해상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 이미지에서도 이렇게 이미지 크기에 여기에서도 해상도를 볼 수가 있죠. 이 수치가 영상 작업이나 디지털 작업, 컴퓨터 작업은 72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인쇄 작업은 최소 300 정도까지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거는 실무에서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팁. 자, 레이어 다루는 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레이어 다루기 한번 들어오시면은, 아, 이게 지금 한글이잖아요. 와, 이게 영어 울렁증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포토샵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레이어가 많아지는 경우가 무조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숨기거나 레이어 하나만 보이게 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눈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릴 기능은 바로 Alt 버튼과 이 눈 아이콘을 누르면요, 다른 건 전부 사라지고 딱 이 레이어 하나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정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다시 Alt 누른 채로 클릭해 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보고 싶다 그러면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죠. Alt와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보이게 하면은 된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번 도구라는 기능을 알려줄 겁니다. 이 번 도구라는 기능은요, 그림자를 만들 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미지를 조금 어둡게 만들어 주거든요. 여기 있는 이 닫지 도구를 길게 클릭해서 번 도구를 클릭. 그리고 나서 들판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이 밑에다가 그림자를 그려주면 됩니다. 아니, 이게 게임인데 무슨 포토샵이랑 똑같아요. 이거 완전 하면서도 신기하네. 그러면은 염소 밑에 있는 들판만 색칠이 되기 때문에 이 번 도구라는 걸 이용하면은 쉽게 그림자 같은 걸 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색상 보정하는 기능. 자, 여기에 있죠. 색상 보정하기 조정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이 레이어를 활용하면요, 원본 이미지의 훼손도 없고요, 모든 이미지를 한꺼번에 색 보정을 할 수 있어요. 확인하러 가볼까요? 네, 박사님. 자, 그래서 여기에서 조그만 아이콘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있는 게 전부 조정 레이어고요, 여기에 명도 대비 눌러주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생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속성을 이렇게 설명대로 조절을 해주면 이미지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대비 같은 것들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자, 명도 대비뿐이 아니라 색조 채도를 만들면요, 이렇게 수치를 조절하는 만큼 색상 자체도 조금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미지가 조금 더 깔끔해지고 색의 느낌이 달라졌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조금 유용한 기능. 자, 개체 선택 도구 알려드릴게요. 자, 선택 영역과 마스크 만들기 챕터에 들어가면요, 자, 개체 선택 도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자, 이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요, 이 개체를 인식해서 셀렉션을 만들어줍니다. 자, 만약에 선택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요, 여기 위에 이렇게 추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백미러만 다시 선택을 해주시면은 백미러까지 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른 자동차도 역시 이렇게 드래그하면 그냥 알아서 인식이 됩니다. 완전 편한 개체 선택 도구.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정말 자주 쓰는 기능입니다. 자, 여섯 번째, 피사체란 기능. 자, 이건 자동으로 오브젝트를 분리시켜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제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자, 갈매기 선택한 다음에요, 상단에 선택의 피사체라고 있습니다.
겁니다.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자동으로 오브젝트가 선택이 돼요. 그냥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마스크 기능 클릭을 해주면요, 나머지가 사라지고 이렇게 갈매기만 남게 됩니다. 사실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능이거든요. 정말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포토샵 하면 결국엔 인물 보정해야겠죠. 자, 픽셀 유동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물 사진 보정하기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단 필터에 픽셀 유동화 눌러주시면요, 이 포토샵이 신기하게도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얼굴 도구 선택하는 순간 이렇게 윤곽이 생기면서 이 안에서 이제 눈, 코, 입, 이목구비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 수치로. 그래서 미소를 60까지 올려주시면 이렇게 미소 짓게 되는 표정으로 바뀝니다. 이거 완전 그냥 뭐 사기죠. 이런 식으로 인물을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덟 번째, 스팟 붓고 브러쉬 도구. 자, 이런 잡티들을 지워주는 기능인데요, 실무에서 진짜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여기 데일밴드 같은 모양 있어요. 자, 스팟 붓고 브러쉬 도구인데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저분한 부분 있죠, 여기선 하트죠.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요, 그냥 자동으로 깔끔하게 지워줍니다. 와, 진짜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 아홉 번째, 정말 자주 쓰는 클리핑 마스크란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벌새 새 이미지에만 저는 흑백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조정 레이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흑백이 들어갔을 때에는 클리핑 마스크란 기능을 활용을 하면요, 자, 설명을 해주죠. 여기 있는 이 작은 아이콘 있죠,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이 벌새 이미지 안으로만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벌새에만 흑백이 들어가는 이런 기능이 바로 클리핑 마스크예요. 실제로 실무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 클리핑 마스크거든요. 이런 걸 넣었다는 것 자체가 어도비 칭찬해. 자, 그리고 스테이지 3으로 온 다음에 자, 10번째, 레이어 스타일 다루는 방법, 드롭 섀도우를 만드는 겁니다. 포토샵에서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레이어 스타일로 간단하게 그림자나 뭐 선 같은 것들 발광하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롭 섀도우 만드는 방법, 그냥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이렇게 따닥 그러면은 레이어가 보이고 밑에 레이어 스타일 창이 뜨죠. 여기에 드롭 섀도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치를 여러분들이 설명대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니, 내가 수치 조금 잘못 적었다고 이 박사님 너무 화낸다. 맞죠? 왜 이렇게 급발진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치대로 입력을 하면요,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고 된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확인 끝. 자, 11번째, 바로 별 그리는 방법. 포토샵에서 별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에 도구 패널에서 쭉 눌러서 다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설명대로 쉬프트 알트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다각형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별 모양은 아니죠. 자, 여기 속성 패널 여기에 있는 모양 별 비율에서 이 수치를 50으로 낮춰주시면 이렇게 한 방에 별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솔직히 이번에 어도비기는 하면서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서리까지 20 늘려주시면 이렇게 통통한 라운드가 부드러운 그러한 별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째, 하늘 대체 기능인데요, 자, 하늘을 그냥 간단하게 대체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편집에 하늘 대체 그러면 그냥 바로 이렇게 창이 하나 뜨고요, 여기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내가 바꾸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선택하라고 하죠. 그러면 오, 한 번에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하늘이 있었다, 구름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런 기능으로 이렇게 색상까지 바꾸면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13번째, 내용 인식 채우기. 자, 이것 또한 제가 진짜 진짜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내용 인식 채우기는 그냥 복잡한 배경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이런 인물 같은 것들 물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개체 선택 도구 선택해 주시고요, 자, 상단에 피사체 선택 클릭,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피사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이 전부 됐으면요, 상단 편집에 내용 인식 채우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미리 보기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인물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지워졌다면은 여러분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내용 인식 채우기로 불필요한 요소들을 지울 수 있습니다. 자, 14번째, 뉴럴 필터의 색상화인데요, 자, 뉴럴 필터는요, 어도비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기능인데, 자, 이런 흑백 이미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 필터에 뉴럴 필터로 들어가 주면요, 새로운 창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서 색상화를 클릭하는 순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이렇게 색을 입혀줍니다. 이거 완전 좋죠. 흑백 이미지를 요즘 느낌의 색감을 넣어서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자, 그리고 마지막 15번째, 정말 요즘에 최근에 나온 기능이죠, 풍경사진 믹서. 자, 역시 이렇게 뉴럴 필터 안에 풍경사진 믹서가 있는데요, 자, 클릭을 하고 나면 이렇게 우측에 여러가지 템플릿이 나옵니다. 이 템플릿을 클릭하면 이런 푸른 느낌, 혹은 이러한 산이 있는 느낌, 혹은 이렇게 석양지는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아, 이거는 진짜 신기한데 정말 간단하면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이렇게 내려보면요, 와, 너무 많습니다. 진짜 클릭해주면은 또 이러한 가을빛 느낌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수치를 조절해서 밤 느낌을 또 추가할 수가 있어요. 나름 디테일한 어도비. 이렇게 해서 확인 끝!
사실 뭐 제가 지금 어도비 비기너라는 게임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뭐 포토샵이랑 완전 똑같았죠? 제가 오늘 알려드린 기능은요,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배우기 시작했다면 무조건 알게 되고 정말 자주 사용하게 될 기능들일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게임 하시면요 템플릿까지 공유를 해줍니다. 전부 다 완료를 하시면 이렇게 포트폴리오 템플릿까지 공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게임 참여만 해서 하나만 클리어를 해도요 카카오톡 어도비 이모티콘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받아 가셔가지고 나는 어도비 좀 쓸 줄 안다라는 거 마음껏 뽐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제가 약간 이 어도비기너 플레이하면서 느낀 게 약간 유료 강의를 무료로 풀어둔 그런 느낌? 그리고 생각보다 저도 모르는 기능이 있었고 도움이 됐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이 스테이지 3개만 마무리하셔도 포토샵에 대한 기본기는 충분히 다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 없이도 그냥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꼭 플레이해보시고 경품도 받아가시고요. 2023년 1월에는 일러스트레이터까지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플레이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좋은 디자인, 모션 그래픽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종고하겠습니다. 와, 이게 생각보다 도움이 되네요. 이런 게 진짜, 와, 신기하다. 이거 만드는데 정말 빡셌을 것 같습니다. 칭찬해.